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임식당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안진걸 TV. 어디 송출? 인사이트 TV. 인사이드 TV 시청자 여러분, 세 분들 공동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또 금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JYP! 뭐 박진영! 누구? 안녕하세요. 예. 날 떠나지 마. 이거 네. 김포 JYP. 김포 김포 JYP. 예, JYP. 우리. 민주당 JYP. 박진영입니다. 예. 네, 아이고. 햇살이 따뜻해서 디스코. 아니, 하지 마. 그 그럼 하지 마. 최신곡 잘 그건 부르죠. 나왔다. 최신곡 그 JYP하고 선미가 부른 맞아요, 노래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그런 노래 박진영 됐어요? T를 찾아보려고 검색했더니 전부 그 춤만 나와요. JYP하고 선미의 디스코 댄스. 아, 저는 뭐 저기 아직 데이 또 빅이트 쳤어요, 그게. 날 아, 떠나지 진짜? 마 네, 하고 날 저기 떠나지 마 막 하는 정말 한이 20년.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거는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년 전 노래 아닙니까? 30년 전에서. 아, 그 아니, 선미하고 근데 그 20년이면? 노래도 좋더라고. 예. 예. 연습해 볼게요. 저 임세은 소장님이 진행하실 건데요. 제가 약간만 요거 앞에 뭐냐면 예, 말씀하십시오. 임세은 식당 TV가 금요일마다 스튜디오 생방송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보니까 임세은 소장님 지금 심야 방송을 해요, 자택에서. 근데 이게 심야 식당 원투가 빅히트를 친 거예요, 지금. 뭘 막, 빅히트까지 쳐, 그냥. 전화 한 번은 들어왔어요, 한 번은 잠들어서 못 들어왔는데, 막 몇백 명이 들어오고, 뭐 서승만 개그맨, 박지훈 변호사까지 막 출동하고 난리 난 오, 거예요. 그래서 춤이 너무 춰. 그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임세은 식당 TV에 밤에 집에서 하는 건 이제 심야 식당. 예. 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JYP를 제가 좋아해가지고요. 심야 식당 1, 2, 3로 이렇게 나가고, 금요일 방송은, 아까 이제 제가 돈 찾으러 가면서, 우리 금요 박진 식당을 하자. JYP 출연을 찾으면서 얘기했는데, 금요 식당. 임세은의 금요 식당 1, 2, 3가 되는 거죠. 금요식당 밥 줘요? 아니, 에? 밥, 뭐 밥, 나가서 드릴게요. 이게 끝나고. 끝나면 밥을 사줄 수 있는데, 이동형 이렇게. 길 가신다면서요. 바쁘시잖아요. 아니, 저기, 그, 뭐, 임식당 이러니까 먹방 TV 그런 느낌인데. 앞으로 이제 먹방도 해야죠.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임세은 식당 두 번째입니다. 금요 식당 두 번째.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 스튜디오에서 우리 텅디 PD님의 귀한 수고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님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인 거죠.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평론가는 아니고, 알겠죠? 저는 평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럼 뭘 식당 평론가로 하십니까? 알려졌던데요? 저는 공부를 하십니까? 활동가죠. 아, 활동가. 그리고 이제 임세은 식당 TV가 16,000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지금 거의 한달 만에. 그래서 임세은 식당 TV 곧 있으면 2만 돌파하면 또 2만 돌파 특집 방송도 했으면 맨날 좋겠고. 심야 식당, 금요 식당, 그다음에 수요일 날 좌우중도합작 토크가 생중계가 돼요. 임세은 식당으로. 그다음에 소울의 소리 그 아침에 수요일 상을 드립니다. 아침에. 네. 그것도 이제 소울의 소리에서 임세은 연결해 식당이랑 주신다고. 공동으로. 네. 그걸 꼭 해야 되는 게요. 예. 유영하 교수님 TV랑 같이 하잖아요. 유영하 뉴스. 거기에서 3, 4천 명이 봐요. 소설이보다 더 그래요?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네. 박진영 TV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일단 없어서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이트 TV와 안진걸 TV와 임세은 식당 TV는 서로 지금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요새 근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트럼프 저기 당에 회의 부르면 회의하러 가고,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막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헌법 개정 특위 뭐 그거 위원하라고 해서 제가 혼자 하기 그러니까 김성애 같이 하자 그래서 네. 김성애 소장하고 같이 하는데 아직도 발제를 시켜. 아직도 실무자인 줄 알고 진짜 씨. 또 가서 또뭐 발표하고 했어요. 우리 당이 좀 그래요, 그죠? 아니 뭐 그런 것보다 왜 정당은 발전하지 못할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늘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정치개혁 운동을 하다가 민주당에 참여하게 됐는데 2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과연 정치가 발전했는가라는 것은 늘 회의를 느껴요. 17대 국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이럴 때면? 17대 국회에 우리 분명히 개혁 아젠다를 갖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4대 네. 입법이라 그래서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나머지 두 개는 생각 안 나는데요. 단식을 안 해가지고. 네.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신문법 개정안. 아, 언론법. 네, 언론학법. 언론 국가보안법, 네. 사립학교법. 네. 또 하나가 친일 아, 반민족행위 친일 반민족행위 청산법. 청산법. 네, 예. 맞아요. 정말 중요한 그런데 법들이었죠. 21대 국회들은 보통 국회 시작하면 21대 국회의 목표와 과제 이런 걸 정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없어.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108, 169석이나 되는데도 그렇지, 뭐 그런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회 네. 전체가 질적 국회에서 저하를 느낀다는 게 그때 저희가 그 남원정 네.
남경필, 지금 뭐 마시간 원희룡, 뭐 정병국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개혁 그 공부 모임도 같이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뭐 퇴행적이야 정치가.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한동훈이 네네네, 이제 검사들이랑 네네. 뭐 권한쟁이 낸 거가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동훈이 그러니까 제대로 법도 모르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냈냐? 그렇죠, 그렇죠. 냈냐? 그래서 그런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그 한동훈 저기 네. 탄핵해야 돼요. 네. 왜 탄핵해야 되냐면은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 헌법재판소에서 한 이야기는 네. 한동훈 너는 여기에 이 헌법 그 재판소에 네.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맞아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검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네. 그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예요. 정치적 행위란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소를 제기했잖아요. 네. 근데 장관은 뭡니까? 네. 공무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네.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중립의 의무가 있는 장관이 정치 행위를 한다는 생각으로서 이 소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저는 분명히 탄핵감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네. 한동훈이 뭐라 했냐. 그 이 판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이거를 뭐 자격이 없다고만 하고 왜 설명을 안 하냐 하는데 뒤에 뭐 설명 이만큼 있던데? 예. 설명이 다 있죠. 네. 설명 엄청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설명 야 우리가 네. 그동안 뭐 1차, 2차 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 왜 아직도 못 알아들어? 이거 제가 표현을 쓸게요. 네. 검사놈들이 네. 검사놈들이 헌법에 검사가 수사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이 네.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몇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공수처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각이 됐는데 네. 그걸 현직 장관이라는 자가 같이 보안해동회가 했다. 이거는 오만불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인사권, 사실상 인사권 검증권 사실상 한동훈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이제 큰 틀의 의미에서는 네. 상권분립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에 의한 이 통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인사검증단을 설치한 것에서 첫 번째 걸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그 사람 이름 뭐야? 정순신. 정순신 씨. 예. 정순신 씨가 한동훈하고 동기잖아요. 예. 같이 근무도 했단 말이야. 예. 그럼 언론에 나오는 거, 할 거 아니에요. 아들 보게. 그걸 알고도 안 했다. 그러면 뭡니까? 직무유기. 과도하게 표현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예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 정도 행동을 공무집행 방해했어요. 공무집행 방해지. 그 정도 네.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그 잘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국 이재명이 그렇게 했으면요. 압수 100번 당했습니다. 지금. 네. 아, 지금 언론에서 지금까지 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네. 며칠 갔나? 그리고 그냥 끊겨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동이 몰랐을 리 없는데 그놈이 진짜 사과놈인 게 몰랐다 끝까지 거짓말을. 제도의 문제래. 지들이 알면서 갖다 박았으면서. 그렇죠. 모를 이유 없죠. 제도의 문제면 지가 책임지겠다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저희가 과도하게 이게 법무부한테 너무 간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비판을 하자 그래도 이게 인사가 많이 잘못되면 결국은 제 책임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책임을 안 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윤석열 이 집단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의 문제를 네.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봐요. 탄핵, 네. 그다음에 해임안. 등 법률 제도적 절차로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사죄하라 사과하라 퇴진하라 꿈쩍도 안 할 인간들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까지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집회라든가 어디 행사장에서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저는 탄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분의 공통점 촛불행동이 주최하고 수없이 많은 촛불심이 나오는 촛불집회 때 민주당 또는 범세를 대표해서 발언하셨던 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두 분 아주 사이다 봐라. 네. 그 임세은 소장님의 그 사이다 발언은요, 네. 쇼츠가 엄청 돌아요. 아, 네. 예, 뭐, 수백만. 네. 그 다음에 박진영 JYP님의 발언도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왜냐하면 그때 탄핵 요령을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돌더라고요. 그때 네, 뭐라고 네. 하셨나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탄핵 요령. 기억이 안 나죠. 국민의힘을 규탄하되 동네에서 그나마 뜻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작업을 해라. 작업을 뭐 해야 돼. 뭐 네,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근데 그, 저기 뭐야 네. 로드맵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언제 기회가 오냐면은 총선 직전에 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한번 저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고 봐요. 아. 자 현역 의원들이 한 30명만 네. 탈락됐다.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 네. 이번 저기 일본 그 갔다 와서 사고 친 거 같은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 사람들이 탄핵에 합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타이밍을 저는 그 전략적으로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유리한 뭐 대구 경북이나 이런 쪽에 윤석열 그 한 사단의 그 검사 출신 30명 정도를 지금 이 리스트 뽑아놨다 그러잖아요. 네, 정치 감찰 닦아야 되는 신고 박는다던데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그 한동훈도 뭐 지금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던데 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이 쓴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힘든지. 지금은 뭐냐 장관이니까 나와서 그냥 폼 잡고 있지. 사실 의원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욕도 먹어야 되고 뭐 등등 뭐 본인 질문 잘못하면 쿠사리 먹어야 되고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쓴맛을 좀 봐야 된다. 보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여의도를 약간 수준 낮게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건방져도 탄핵 대상이 되게 생각해요. 아, 그럼요. 왜냐 특히 이제 네. 국회에 와서 건방지게 네. 하는 행동은 상권 분립에서 국회를 그렇죠.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헌법의 가치에 배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못 판단한 이번에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야기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은 절차를 다투는 데가 아니에요. 가치와 철학을 다투는 거예요. 네. 절차를 다투는 건 뭡니까? 형사소송법, 네. 민사소송법 등 절차적 과정을 다루는 법은 하위 법률로서 존재하고 따로 있어요. 헌법은 가치와 철학입니다. 가치와, 철학. 가치와 철학을 어기면 탄핵되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은 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유죄 선고 전에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국정농단에 의한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네.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볼 때 헌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갈로쳐서 뭐가 되냐면 정치 철학적 해석이라는 게 원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헌법 자체가 정치 철학이에요. 전부 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정체라고 합니다. 정체. 우리나라 정치가 뭐, 정체성이 뭐냐라는 정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정치학이에요.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 시민 주권으로요. 전부 다 정치적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법규 구조를 따지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좀 더 나가자면은 법치주의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룰 오브 로예요.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헌법주의라고 해요. 정확하게. 입헌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예, 입헌공화국, 예. 헌법주의. 예. 영어로 제가 짧아서 Constitutional Regime인가 뭐,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저기 NLPDCA 할 때 그랬잖아요. 예. 그건데 하여튼 뭐 저기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CA 있었죠. 재원 그런 것처럼 헌법을 지키는 헌법주의, 입헌주의가 존재하지 법치주의라는 말은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법대 나왔네요. 예. 근데 법대 애들이 법 잘 몰라. 맞아. 저는 윤석열 모르잖아요. 법. 예. 오늘도 제가 민주당 계열 변호사하고 방송을 같이 했는데 저기 스픽스 마키아벨리? 아니 그 홍보도 할 겸 예 그 전에 이제 헌법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어느 방송에서요? 광주 방송 방 KBC 예. 예, 우리 백운기 예. 형님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 셋의 공통점이 또 스픽스에 자주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마키아벨리 진행하시고 임세훈 소장님도 일주일에 거의 서너 번 나가시고 왁자지 걸 빡친 당 두 번 왁자지 걸 예. 거의 두 번 그다음에 그 끝방도로까지 나가시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거의 다섯 번을 나가시죠. 아니 네 다섯 번. 출연료도 제대로 안 줘. 안 주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나가세요. 나는 출연료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아까 왁자지 걸 일요판을 장윤미 변호사님하고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장윤미 이상민 크리에이터. 너무 좋아. 이 장윤미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또 임세훈 소장님 팬이라고 카톡방 초대해달라 해서 바로 또 초대해드렸잖아요.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제가 우리가 헌법재판 판결이 이번 너무 촉신에 나온 게요. 네. 아까 한동훈이가 무슨 헌법적 질문에 답을 안 들었다고 뻥 치고 거짓말 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검사놈들아. 헌법에 보면 검사 말 딱 두 번 나오고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만 그렇죠, 나온다. 그렇죠. 어디 수사권 기소권이 니들만 있다고 나오냐. 맞아. 니들은 그걸 지금 니들 거라고 그러는데. 거죠, 헌법에는 그런 거 없어. 영장 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다 헌이야. 법률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뭐 분산시키든 누구한테 부여하든.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서 지금 검찰 내하고 보수 법조계 난리가 났대요. 네. 한동훈이 바보 때문에 네. 검사의 권한이 알고 봤더니 영장 청구권 말고는 없다는 게 헌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늘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 나보면 검사들이 그 영장 발야잖아요. 경찰에 나서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게 확인돼서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이게 헌법에서도 인권 관련되는 파트에 나와요. 예. 수사 남용이라든가 그렇죠. 영장 청구 함부로 하지 마라. 예. 국가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장 청구 권한을 명시해 놓은 거거든. 근데 이 집단들은 수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걸 써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개헌특위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없애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영미법적 전통에서는 시민 개개인이다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판결을 배심원이라는 것처럼 기소도 똑같은데. 기소 자체도 시민들이 심해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우리 네, 기소 배심이라고 정치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동일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법률적 혜택을 받는 것에서 기소하는 것과 재판하는 것도 똑같은 시민권으로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사이다세요. 아니, 근데 저희 임세현 식당에 계신 분들이 우리 그 JYP에 대해서 와, 잘생겼는데 똑똑하고 유식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잘생겼대요. 임세현 소장님. 박진영님은 내년에 무조건 여의도 입성해야 합니다. 와우. 네, 엄청 유식하시네요. 지금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저쪽 아예 건물로 들어가라는 거죠. 제가 그 현근태 가고 누가 잘생겼나 인기투표를 했어요. 네. 12대 1로 졌습니다. 근태기한테. 아니요. 저 보기엔 너무 다른 느낌이네. 매력은. 네. 현근태 변호사님 약간 도련님 이미지고 우리 박정 평론가님 뭐랄까 최민수 이미지. 아, 그렇지. 남자. 그렇지. 너 내 나라고 생각했어. 내 안에도 있어. 내 안에도 있어. 야, 방향은 내가 정해. 일단 봐. 이동우님께서 세은님 라이브 하시려면 12시 전에 해주세요. 소장님 아니니까 제가 읽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또 변희 대표랑 맞짱 쓸 수 있는 내공 있는 진모 동기는 박진영님이 짱이다. 아, 맞아요. 아니 뭐 맞짱은 뭐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좌우중답작 다 연대하니까요. 네. 그리고 4월 15일날 전국 총집중 집회 끝나고 좌우중답작 결의대 할 거든요. 시내에서 그때 임세은 대변인 소장님과 박진영 평론가님의 멋진 야외 연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현근태 이야기 잠깐 하면요. 네. 현근태 변호사가 그 좀 매끄럼하게 생겼는데 매끄럼하게 생겼는데 4.3 유가족이에요. 맞아 맞아. 네, 4.3 항쟁 그 4.3 사건 유가족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그런 좀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성남 중원구입니다. 예. 네, 현근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안디글 TV에서 홍준희님께서 홍준희 대표님이 5만 원이나 슈퍼챗 쏴주셨는데 아마 이건 분명히 임세은 소장님 팬이기 때문에 네. 임세은 식당 TV가 지금 슈퍼챗이 안 돼요. 아직 수익 창출이 안 돼서 이 5만 원은 임세은 식당 응원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또 두 분.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아이고 저 지금 공부하고 있어. 무슨 우리 JYP 님이 얘기한 거 내가 다 받아 쓰고 있어요. 저. 아니 우리 재밌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 좀 해 드릴게요. 좀 이야기 주도 좀 해 주세요. 법치주의 이야기 했잖아요. 네,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어디 나라 말이에요? 그게 그 미국?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온 말 아니에요? 일본 말. 일본? 아, 한자로서 민주주의, 한자. 자본주의, 자유주의, 무슨 공화 이런 거 다 일본에서. 그렇죠. 우리 한자는 일본이 번역했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개인이 만든 건 아니고 네. 집단이 만든 건데 일본 또 만엔에 나오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만든 네. 게요 대학 설립자 아닌가요? 뭐 그런 거 그까지는 그럴 모르겠습니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대통령 이것도 일본말 일본에서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법치주의 하다가 그런데 아니 일본은 대통령도 없는데 대통령이란 말이 있어요? 프레지던트를 이제 네. 대통령으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좀 개념이 안 맞는 거야. 개념이 안 맞는 게 프레지던트는 원래 프레지던트예요. 네. 지던트가 위치 명사 위치를 나타내는 어미거든. 레지던트 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프레는 앞에 있다라는 또 어두란 말이야. 앞에서 남들보다 앞에 앉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야. 높은 데 있으면 뭐야. 폐하, 각하, 네. 그렇죠. 전하 이런 거잖아요. 근데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의장이라든가. 원래 의장이라면서요. 회의를 조종하고 중재하는 그렇죠, 사람의 그렇죠. 뜻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개념이 맞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통령은 뭔지 아세요? 대통령 전에도 통령이 있어요. 그 뭐 콘솔, 로마 시대 집정관, 네, 집정관으로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한자어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그 아까 말한 그리스 로마 거잖아요. 이거 개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원래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그리스 데모크라시라는 게 뭐냐면은 데모스와 크래시거든. 원자처럼 쪼개져서 브릿지다 이런 뜻이에요. 둘이 막 싸우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논쟁 소위 민주주의 그렇지 뭐 이런 건데 논쟁 민주주의 이게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이 주인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혐오가 많이 생긴 거야. 아...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당 야당 할 때 야당은 어포지션 파티라고 하는데 반대를 한다. 싸우는 거예요 원래. 정치는 원래 싸우는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싸우고 난 뒤에 결과가 없으면 안 돼. 예. 싸우고 난 뒤에 싸우면은 자 뭐가 다른지 이익 관계가 뭐가 다른지 밝혀지잖아요. 네. 자 안진걸 소장의 이익이 우산 장사다. 네. 아, 내가 집신 장사다. 네. 아 그러면은 아 우리는 같은 날 장사할 수 없겠구나. 예. 바이바이 이렇게 예. 해서 헤어진다거나 예.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정치는 첫 번째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치는 딜을 안 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타협을 해요.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우산하고 집신장사 이야기를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했던 법 중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가 비판하려고 합니다. 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원한 대로 노동자들을 위하는 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자, 근데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감당하지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중대재해에 관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민주당은 이걸 짬뽕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도 마음에 안 들고 중소기업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딜을 하는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딜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가급적이면 사회경제학자나 민중의 이익을 더 많이 당연하죠. 가져가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고 그 안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니까 네. 그게 이제 싸움이 필요한 거죠. 이야기 나오는 이제 네. 차등으로서의 정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이게 뭐냐면은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좀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배정을 해줘라. 예.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차등으로서의 정의. 공부 좀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 중진 국회의원 해도 돼. 저는 길거리 적폐 세력이면 되고요. 제 목표는 임세훈 소장님하고 박지영 평론가님을 국회로 보내는 겁니다. 저 보세요. 임세훈 소장님 방송 진행하면서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박지영 평론가님 주옥 같은 말을. 주옥 같아. 예. 예, 발음 잘 해주시고요. 주옥. 맞습니다. 네. 와 지금 임세훈 TV에서 세던 크로님께서 지금 제 옆에 공부 중이라고. 그러니까. TGK님께서 지금 인강 시간이야. 근데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박진영 평론가님이 교수님이고요. 뭐 박사학위도 있죠. 정치학 박사학위가 있으시죠. 박사 수료 22년 됐어요. 아, 논문은 수료증. 못 썼지만. 박사 수료증. 수료 22년. 진중군보다 낫네요. 아니 원래 저기 그러니까 대학자는 이제 박사 이런 데 연연하잖아요. 아, 네. 그럼요. 네. 우리는 저기 박사위에 철사라고 해요. 철사. 철사. 아. 네. 철사는 뭔가요? 철사처럼 그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아. 계속 이어지는 이론들이 나와요. 아. 혹시 먼저 만드신 이론이 있나요? 지금 이동훈님께서 강성범 TV 등이 경쟁 프로 너무 쟁쟁하대 지금. 네. 평피님 지금 6시에 뭐뭐해요? 우리 한번 피해야 되나 나중에? 뭘 박신 피해? 박신 TV, 강성범 TV. 씩씩하고 당당하게 나가야지 뭘 피합니까? 그렇죠. 네. 아니 세상에 강성범이 좋아요? 임세훈이 좋아요? 맞아. 박신이 좋아요? 임세훈이 좋아요? 당황하게 임세훈 안... 자, 박시영이야 임세훈이야? 대답을 못해. 임세현. 강동범이야, 임세현이야. 대답을 못해. 임세현. 변희재야, 임세현이야. 변희재? 변대표님도 시사포기 할 수 있고 이 시간은 나더라고. 누구야? 빨리 말해. 변세현. 제가 요새 여자 변희재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 자, 계속 이어가. 아니, 진중권은 네. 진짜 아는 거 없어요. 예. 네. 저분 허접하시더라고. 맞아요. 네. 진중권을 비판한 임세은 소장님의 또 발언이 쇼츠가 임세은 식당에 올라가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몇십만 원인데 거기에서만 지금 70만 원 봤어요. 네. 대단하세요. 쇼츠의 왕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 저 그때 뭐냐면 TV조선에서 방송할 때인데 그 진중권이 그냥 아니 나는 언론이 왜 진중권이 한마디 한마디가 싫어진 줄 모르겠어. 그 사람은 그렇죠? 무슨 공신력이 네. 있고 국민도 아니고 네. 그냥 아니 뭐 박진영 교수님 얘기하는 것이 좀 내가 몰라 이해를 해. 근데 그냥 거기서 한마디 툭툭 약 올리면서 사람 비아냥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실어주면서 TV 프로그램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노웅래 그때 의원 체포가 그 체포 우리 그 부결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갖고 자범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정말 이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심지어 예. 지금 기소도 안 합니다. 그렇죠. 100일 동안 그렇게 막
나쁜 놈처럼 하더니만 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근데 뭐 자범? 진중권 씨야말로 확정됐잖아요. 그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자범인 것 같아요. CBS에서 또 많이 실현해가지고요. CBS가 예. 언론중재의 조정으로 그 더 탐사 그다음에 변 대표님 반론까지 실어줬어요. 진중권이가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이라 해가지고 누구 뭐 가짜 뉴스 퍼뜨린 변희 대표님하고 더 탐사한테 아.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여러분 진중권 이야기는 살 할 가치도 네, 없어요. 네. 뭐 말할 그렇죠? 껌치도 없고 네. 그거 좀 언론에 실어주지 마십시오. 아,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야. 언론이 왜 그 사람이 뭐 그 사람 뭐라고 그 시간에 박진영 평론가님과 임세현 소장님 이야기를 100번 1000번을 더 들으세요. 근데 이 방송은 그 특별히 주제 없이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오늘은 강의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뭐 강의할 것까지는 네, 없고 너무 금요일 식당인데 진짜. 네. 정말 오늘 유익하네요. 끝나고 원래 밥 사주려고 했다니까 네. 금요일 식당이니까 근데 지금 네. 이동영 TV 가신다 그래요. 라면 먹었어요. 그래서. 아. 그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라면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우리 그 스픽스 사장이 하고 이제 네. 밥 먹다가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야 내가 좀 서민적이지 않냐? 서민적인 게 아니고 서민이야 그러더라고요. 맞지 맞지 네. 맞지. 예 지금 잠깐 임 소장님 말씀 준비하는데 좀 이따가 이 방송 끝나면 8시에 서울의 소리 허니 라이브에 임세현 소장님하고 제가 민생경제 공동소장 용수 공동사로 초대를 받아 가고요. 네. 10시에 스픽스 인기 프로 빡친다. 네. 양문석 당수와 임세현 당수 박영익 당수의 빡친당이 있는데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임세현 소장님 특별히 박수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도 20대 청년들과 미팅 서울의 소리 8시 10시 빡친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고 갑니다. 와 혹시 그 임세은 울려 막 자, 하고 혹시 민생경제연구소 산하에 예. 혁신성장 포럼이라든가 이런 스터디 이런 거 하나 하실 생각 아니 뭐 저기 임 교수님이 네, 네. 대기업 증권회사를 15년 가까이 다녔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 사회 이사였고요. 네. 청와대에서 청년 정책가인데 청년 경제 정책을 많이 하셨어요. 아,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저도 이제 하시죠 뭐. 두 분이 민주당 계열 저는 대모 담당이기 때문에 아, 민주당 계열에서 약한 게 성장 담론이거든요. 아. 성장 담론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제 혁신 성장. 네. 혁신 성장이라면 기존의 생산 방식과 다른 생산 방식을 찾아내는 게 혁신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생의 가치나 그렇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 맞아요. 그런 그렇죠. 고민을 늘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랑 자매 싱크탱크가 넥스트 브릿지라고 있는데요. 네. 우리 공동수석 한 명이 송현석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민생경제연구소를 하면서 넥스트 브릿지라는 소장파 연구부를 만들어 활발하게 오마이뉴스 기고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임세은 소장님의 대기업 경력이나 IBK 투자증권 사회사 경력 같은 거 살려서 혁신성장이든 또는 네. 뭐 이러면 자본주의 업그레이드 모임이든 이런 그렇죠. 건 진짜 할 만합니다. 그렇죠. 두 분이 주도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 제가 데모하고 방송에서 돈을 벌어다가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미국의 민주당이 네.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진보주의자들도 있잖아요. 네. 진보주의자들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유대계 금융 자본하고 손을 잡아요. 아~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IT 자본하고 손을 네. 잡아요. 그다음 바이오 자본하고 손을 잡아요. 네. 미국의 민주당은 늘 신성장 산업하고 손을 잡아요. 미국의 공화당이 우리 아는 군산복합체, 그렇죠. 철강, 석유 네. 산업들 네. 이쪽하고 전동 산업들하고 네. 손을 잡는 것처럼 네. 그런 이 우리가 자본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악덕 재벌은 나쁜 거지만은 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위해서 네. 폭넓게 쓸 수 있는 축적될수록 좋은 거예요. 네. 자본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네.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주주자본주의라는 것들도 한편으로 보면은 자본주의 내의 경제민주주의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외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세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 관계자들 뭐 가끔 종종 만나면 우리는 친기업이다. 친기업이죠. 기업이 잘 때야 경제 잘 때고 노동자 잘 때냐. 그렇죠. 다만 노동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예. 당연하죠. 두 번째, 오너리스크로 기업이 망하는 일이나 주주가 손해를 보거나 이해관계인들이 다친 일은 없어야 된다만 그렇죠. 이야기해요. 딱 두 가지. 예, 그렇죠. 일하는 임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죠. 예. 두 번째, 오너리스크 그렇고 기업이 망하는 일.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들이 망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 요즘에는 대기업 관계자도 와서 임선수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네. 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여기서 한국 경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네.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방송 패널들 출연 안 시켰으면 좋은 사람 예. 목록에 이제 제 이름이 어, 올라갔는데, 진짜로요? 예, 분류를 극좌로 해놨더라고, 극좌. 그래서 제가 알고 보면은 친자본주의적이다. 네. 그리고 제가 전공도 자유주의예요. 아. 예, 근데 뭐 제가 극좌야. 그 리스트가 쭉 있었어요? 아니, 뭐, 그쪽에서 들었어. 보수 참칭 패널 아, 장성철과 그렇지, 그렇지. 극좌 패널 박진영 부르지 마라. 진보를 참칭하는데 알바들이 극좌인 거다, 박진영과. 그 다음에 김건희를 김근 씨라 불러버린 인생 소장과 저 잘렸다, 여사라고 안 했다고. 그렇죠. 예. 아, 이세 분은 블랙리스트 모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극좌라는 이야기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국이 여전히 그렇게 편협한 거죠. 이제 예. 저는 제 스스로, 네. 이제 정치적 성향이 급진 리버럴리스트. 그래, 급진적인 건 사실에, 행태적으로 네. 온 건보다는 좀 급진적인 성향인 건 사실인데, 이념적으로는 전형적인 이제 제가 이제 네. 리버럴리스트거든요. 네. 그 윤석열이 맨날 자유자유 얘기하잖아요. 걘 자유를 뭐야? 뭐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자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유. 그 저는 김건희로부터의 자유인가 했어. 그래가지고 하도 둘이 뭐 자유였길래. 쌈도 자주 한다는 소문도 아니, 있어요, 아예 요즘에. 그러니까 극장도 이런 이게 거. 자유주의가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예. 자유주의의 기본은 천부인권이에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렇죠, 그렇죠. 기본권을 예. 가진다라는 그런 천부인권인 거고, 오, 너무 좋네요. 자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등이 나와요. 예.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잖아. 그죠? 자유와 평등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적 연대, 소셜 솔리데리티. 그래서 이제 프랑스 깃발로 다 설명이 돼. 예. 프랑스 자유평등 박애 그러잖아. 삼색기. 삼색기가 블루레드 자유평등. 화이트. 그렇지, 박애잖아. 이 박애라는 게 사회적 연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세 개가 합쳐지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자유가 지켜져야 되고, 그다음에 남들과 평등해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 보편적 공동체를 위협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이제 정의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윤석열은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경제적 자유주의로 축소시켜 버리는 거야. 예. 아까 우리 야, 내가 깜짝 놀랐어, 롤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롤주가 책을 썼는데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제목을 붙였잖아. 경제적 자유주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주의는 그냥 약육강식만 존재하는 거야. 내 맘대로 그렇지. 그냥 내 네. 마음대로 돈을 시간은 벌고 없으니까 하면 하는 되는 거.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딱 그쳐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잘못 이해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자유주의. 그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으로서 뺏어도 되는 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평등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공동체를 깨도 되는 거고,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주의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하는 짓 경제적 자유주의도 보면요. 아니고 프랑스 그냥. 냉전 시대 자유 예, 아닌가? 그렇죠. 오로지 방공자유, 독재자유인데, 막말 자유, KT 막말 자유. 사장이, 지금 민간기업인 KT 사장이 두 명이 임의로 맞습니다. 선출됐잖아요. 네. 그걸 짓밟아갖고 강제로 퇴출, 그게 무슨 경제적 자유예요? 그 시장에도 안 맡겨요. 다지 마음대로 하는 자유고. 맘대로야.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지금 이념 노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 황교안, 황교안. 황교익 선생님 사퇴요정, 죄송합니다. 사퇴요정. 예. 아, 이정, 황교안 하나 딱 있어. 이정요정. 예. 황교안은 분명히 극우야. 예. 극우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익을 쫓는 불나방들이에요. 불나방들이에요. 특히 이번에 노동시간 69시간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처음에 69시간 막 옹호하잖아요. 그러다가 MZ세대들한테 반란이 일어나니까 60시간으로 줄이잖아요. 또 60시간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이게 뭐예요? 아니,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주몇 시간 이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의 삶에 다 영향을 주는 거고,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것도 시스템도 바꾸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정책들인데, 그거를 한 번도 관련된 사람들과 논의 과정조차 없이 그냥 막 뱉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뱉습니까? 어디에 제가 제 느낌은 이런 네. 거예요. 노동시장 유연한데 노동시간 유연화로 잘못 들은 것 같아. 진짜. 왜냐면은 네. 보수 정권들이 선진국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취업도 자유롭게, 해고도 자유롭게. 물론 예. 이제 그걸 하기 대신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은 최대한 그렇지, 동일노동 갖춰놓고, 동일임금을 갖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보수는 선진국 아무데도 없어요. 노동시간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를 넘어서 모두가 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걸 뜬금없이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시간 유연화로 잘못 들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가이드를 날리면서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것처럼. 네네네. 거기는 왜 이렇게 다 청취력이 약해요? 청취 시험 보러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듣기만. 보수 진보도 아니고 그냥 권력욕에 사로잡힌 불나방 같은 집단인 거예요.
노선이라고 하면 윤석열, 김건희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그렇죠, 그렇죠. 입밖에 없잖아요. 네. 부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근데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부끄럽다는데요? 근데. 왜요? 아, 그랬잖아요. 아니. 윤석열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뭐 야당이 협조해줘가지고 뭐 가능한데 민주당이 부끄럽다고. 그거. 우리는 야당이 부끄럽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부끄럽다 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부럽다라고 또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래. 입만 열면 입 벌고. 그 역시다가 다케시마는 일본 땅에는 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에 대응 안 했냐니까 다시 한번 들어오십시오. 다케시마 아니라 다시마. 일본 거라고 했습니다라고 이 풍자가 벌써부터 돌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멍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해산물. 그러니까 이제. 아니 멍게는 멍게란 말은 나온 적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해삼 나왔냐? 낙지는 나왔냐? 조개는 나왔냐? 이러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뭔 개소리야 라고 또 풍자학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지금 인기 기자가 됐어요. 야. 뭔 개소리야?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 갖고 이렇게 반은 지금 마다하게 상등심 같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이번 국정 그 국무회의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박정희를 언급하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전 국민이 다 존경하시는 분이고, 네. 박정희는 보수 세력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있어. 뭘로? 남들이 해결 못하는 일본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내가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저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봐요. 역사에 남긴 할 것 같아요. 죄인으로. 죄인으로. 네. 죄인으로. 제2의 이완용으로. 예, 예. 제2의 이완용보다 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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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갖다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일본에도 모자라서 이제 미국 가서 또 갖다 바칠까봐.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정말 너무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반도체.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고 난 뒤에 이거 얻어올 것 같아요. 핵 확장 억제 협의체. 그래서 북한하고 전쟁,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그냥 무조건 전쟁만 하고. 바로 저 북한 포격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미국의 핵 공유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아마 바이든의 립서비스 하나 받아오는 수준으로 그렇죠. 끝날 것 같다는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거예요.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미연합 물론 세졌잖아요. 그렇죠. 세졌고 그다음에 이 국지전 관련해서 매뉴얼을 좀 더 적극적인 매뉴얼을 만들 거라고 봐요.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보고 단계, 지휘부 보고 단계까지 오면은 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선조치 후보관은 현장 매뉴얼을 좀 더 세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북한이 혹시나 오발로서 한 발 정도 나오면 우리는 천발 쏴라. 예.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을 하나의 좀 이 기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게 전쟁이잖아. 그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간첩이 엄청 많다 그랬다면서요. 국내 간첩 소탕 조작하고 윤석열이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노총까지 가서 뭐 간첩으로 지령 내려가지고 무슨 뭐 추모가 퇴진이 추모다가 그게 북한 지령받았대요. 그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령받았어요? 아니, 저는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제가 만들었어요. 촛불행동에서 만들었어요. 유가족들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퇴진 이야기하면 또 윤석열 한동훈한테 음해받을까봐 네. 오히려 그분들 조심했고 촛불행동하고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저도 그런 의견을 냈고. 간첩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용호 씨 한번 예를 들게요. 태용호 씨 영국에 있었는데 한국 잘 사는지 알고 넘어왔잖아요. 네. 그 정도면 한국에 있는 옛날 간첩이 있었다 쳐요. 네. 간첩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겠어요? 그 영화 있잖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보세요. 김수현하고 전부 다 잘 사는 한국에 편하게 살지. 간첩, 그런 옛날식의 그런 간첩이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예. 그렇죠. 체제 경쟁에서 다 끝났는데. 간첩이 북한에서 왔다가 나만 만세하지 않을까요? 나만 만세하죠. 그렇죠. 예. 이미 국력 차이, 경제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또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아니 간첩 지령을 왜 봤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이? 이 윤석열은 한마디로 말해서 40년 전 사람인 거예요. 친일 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 지어낸 말인데 뼛속 친일이 있고 무지의 친일이 있어요. 뼛속 친일은 아버님이 문부성 일기 장학생으로 갔다 와서 일본에 가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 정직하더라, 친절하더라, 뭐라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의 경험으로서 느끼는 이런 층에 있던 무지의 친일은 뭔가 하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 걸 몰라요. 몰라. 예. 일본하고 무역 안 하면 한국이 망하는 줄 알아요. 맞아요. 아직도. 예.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첫 번째 무역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가 베트남하고 일본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 일본의 순위가 베트남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뭐 일본하고 무역 안 한다고 우리가 굶어 죽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본이랑 무역할 때는 우리가 수입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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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글로벌 대기업이고 네. 일본에는 중견기업들이 그 글로벌 대기업에다가 물건을 납품해요. 우리가 원청이에요. 맞아. 우리가 원청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 그 무역관계가 안 좋았을 때 네. 한국에다가 우회 법인을 만든다거나 중국에 그 투자해서 한 그 중일 기업을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한다거나 네. 이런 방법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관계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고요. 네. 소부장 제가 설명하는 데 네. 불화소수 뭐 수사 네, 이런 것들 네, 네, 네. 돈이 안 돼서 안 만드는 거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품 네. 장비 이런 것들 부품 이제 반도체 부품 장비도 반도체 네, 장비인데 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부품 중에 대표적인 게 베어링 이런 거 있어요. 베어링 알죠? 베어링. 베어링, 베어링. 동그란 거. 예, 예. 정밀 기계. 나사 베어링. 아,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 돈이 안 돼서 안 만드는 예. 거예요. 일본은 옛날부터 정밀 기계 이런 거 잘한단 그렇죠. 말이야. 그래서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한 걸 그렇죠, 잘한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일본 가면 옛날에 뭐 사왔어? 이거 사왔잖아, 이거. 스미끼리. 손톱깎이 사고. 손톱깎이. 독일 가면 뭐 이럴 때는 영어로 일본말 해줘야 돼. 스미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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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가면 칼 사오잖아. 네, 독일 칼. 칼 사오잖아. 네, 이게 네. 정밀 기계라든가 아. 그다음에 뭐 단조 뭐 이런 것들을 잘했단 말이야. 아. 골프 치는 분들 일본 가서 단조 아이언 사온다 그러거든. 네. 그런 거 잘하는 거야. 네. 그럼 우리는 뭐 잘하느냐? 반도체 잘 만들죠. 그죠? 배터리 잘 만들죠. 바이오 잘하죠. 일본보다 훨씬 예. 이게 첨단 기술을 잘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한테 우리가 기술적으로 종속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미국에 이제 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데 가면 뭐 텔레비전 전자제품 있잖아요. 소니 같은 건 이제 어느 순간 다 없어지고 전부 삼성 아니면 LG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딱 취지가 비슷한 게 또 뭐냐면 지금 뭐 우리가 돈이 안 돼서 안 만든다 하잖아요. 독일에는 이쑤시개를 못 만들어요. 독일이. 이쑤시개를 못 만들어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만드는 데가 한 군데도 만드는 손해보니까. 네. 만드는 손해보니까. 독일 사오면 되는데. 네. 그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우리 임세훈 소장님이 또 전기자동차 전문가예요. 아, 무슨 전기자동차 전문가. 부근이 전기자동차 연구원인데. 네. 그러니까 그 본인도 대기업에서 그 증권회사를 다녔고 그러니까 경제 동향 잘 알잖아요. 저번에 매불쇼 나와서도요. 설명 잘해가지고 지금 인기 급상승이잖아요. 매불쇼에서 다시 곧 불러주실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아니어도. 임세훈 식당, 심해 식당 할 때 보니까 그 팬들이 와서 매불쇼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매불쇼에서 다시 불러주실 것 같은데 청와대 부대변인 할 때도 또 그 일본의 경제 침략을 이겨내는 과정을 임세훈 선생님 다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야기 조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일본의 소부장 사태, 그 네. 경제 보복을 일본이 먼저 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한테. 지들이 그 대법원 판례 인정 안 하겠다고 먼저 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삼권분립에서 한 건데 어쩌란 말이야. 그 일본은 그렇죠. 그렇게 후진적인 생각인 게 야, 정부에서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각제거든. 네. 내각제니까. 근데 네. 우리는 철저하게 삼권분립에서 그렇게 하면은 위헌이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죠. 탄핵당하죠,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보고 탄핵하라는 얘기야? 탄핵당하라는 네. 얘기야? 그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한 건데 일본이 지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도 우리가 지들이 수입하는 거 자기들이 파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안 팔 거야? 니네한테 안 팔 거야? 이게 뭔 꼬라지야 그래서 이제 뭐 당장은 그때 이제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급하긴 했습니다 그 당분간은 그 한 몇 개월 동안 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온 그 전 부서와 부처를 다 총동원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다 지원을 때려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산화가 80% 정도 이뤄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일본이 이 부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품이 한 번 바뀌면 그게 한 번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든 뭐 현대든 LG든 네. 이미 이제 국산화를 해놓은 거는 다시 일본 걸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돌리는데 더 돈 들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뭐 했습니까? 평택? 어디에다가 뭐 디딩, 예. 배터리 뭐냐 일본, 반도체 클러스터 예. 거기에 일본 공장 거기다 왜 짓습니까? 일본 기업 왜 유치합니까? 왜 유치합니까? 그거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기업이랑 경쟁하라는 얘기예요? 난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돼. 그래 제가 말해 무지의 친일이라는 예. 게 일본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 데가 있어 독일이에요. 예. 안 되면 독일로 대체하면 돼요. 네. 독일로 대체하면 돼요. 그런 부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일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하고도 통화하고 삼성 쪽에도 제가 이제 좀 네.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이 신냉전의 본질을 우리가 좀 꿰뚫어 봐야 돼요. 신냉전이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네. 중국을 안보 체제 안보로서 봉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이 이면에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네.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공장인데 공장 생산품의 단가가 올라가 버렸어. 예전에는 중국이 헐값에서 그렇죠. 막 만들어서 수출했잖아요.
근데 중국도 이제 인건비도 올라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땅값도 올라갔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중국 물건이 옛날만큼 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중산층들의 중국 물건 소비가 이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더 싼 세계 공장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한번 맞춰봐요. 인도? 빙고. 와. 그린 인도 전략으로. 그렇죠. 그래서 인도를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 공장으로 네. 만들고 싶은 거예요. 노동력도 엄청나게 풍부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만들면 중국보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 싸요. 그런 걸 하려고 한다는 목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인도는 어쨌든 간에 이 자유주의 진영에 있단 말이야. 공산주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통제의 전략에 의해 가지고 이 자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라든가 단절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 그런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한국, 대만 같은 반도체 선도 국가들에 있는 중산층 일자리를 어느 정도 뺏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한국에 안 짓고 미국에 줘버리면 우리 그렇죠. 일자리가 그리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자 볼게요. 네. 한국의 그 한반도에 네. 이 안보 위기, 전쟁 위기가 발생했다. 네. 네. 자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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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국적이 있으니까 자본의 국적이 네. 있다고 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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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해외로 공장 옮길 거 아니에요. 네. 미국으로 와 안전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대만에 있는 TSMC 그렇죠. 파운드리 회사 네. 일본하고 미국에 이미 공장을 짓고 있어요. 대만의 안보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러면은 대만에 지금 해협에 있는 긴장 관계에 주범은 누구예요? 중국만도 아니야. 미국도 똑같은 공범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신냉전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 눈치채야 됩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도 싹 경제적 이득을 지금 뒤통수 뻗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남북 간의 긴장 고조는 무기도 또 엄청나게 그렇죠, 팔아먹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호구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국민들이 세계의 호구가 되어버렸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걸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계 호구라는 거를. 이게 바이든의 재선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재선 전략이에요. 네. 일단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 네. 원천 기술이라든가 초일류 기술은 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작 기술은 부족하거든요. 제작 기술은 한국하고 대만 거 갖고 오고. 그러면은 거기에 노동자들이 다시 많이 중산층 노동자들이 생겨요. 네. 우리 이제 노동정치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대공장제 노동자가 되면은 상대적 진보 정당을 찍는다. 이 사람들이 실직해서 6개월 지나면은 보수 정당을 찍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스트벨트에서 러스트벨트가 원래는 민주당 벨트인데 공화당 벨트가 갑자기 됐잖아요. 트럼프 벨트가 되버렸어요. 트럼프 벨트가 됐잖아요. 그것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지금 바이든의 재선 전략인 거예요. 바이든의 재선 전략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 같이 묶여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본인들이 세계 제1위의 반도체 생산국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네. 왜 본인이 생산국인가? 우리나라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 네. 다 뺏겨 먹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근데 지금 또 이게 좀 연장돼서 나가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은행이 계속 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매불쇼에서 한 그 실리콘밸리 네. 은행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중소 은행들이 망했고 최근에는 뭐 크레딧 스위스도 망하면서 이제 인수가 됐어요. 근데 미국이 참 웃긴 게요. 지금 1년 만에 금리를 0.25에서 4.75까지 올렸습니다. 급격하게 역사상으로 그렇게 금리를 빠르고 급속하게 올린 적이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나 물가가 많이 어렵고 그렇죠, 그 피해가 그렇죠. 우리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웃긴 게 지금 은행들이 하나씩 망하면서 재정 정책을 엄청 풀고 있거든요. 여기서 선 끊으려고. 근데 최근에 그 얘네들 돈을 줄인 게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3천억 달러 풀었어요. 아. 금리 올리고 돈 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긴축하자 해놓고. 네. 그렇죠. 금리 그, 올려놓고. 그 피해는 결국은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나중에 이런 개발도상국이 다 오거든요. 근데 네. 미국은 상관 안 해. 어디 하나가 망해야 자기들이 풀리거든.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어차피 거예요. 달러인데 뭐. 달러니까 찍으면 되고. 긴축할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네. 그 매불쇼에서 임세훈 소장님 정말 설명 잘해주셨는데 IMF 때보다는 무역 수지 적자 기간 아직 짧아요. 13개월이니까. IMF 때는 한 2년 넘게 계속 됐거든요. 근데 그 폭이 무역 수지 폭이 50배 3배 4배 막 이래. 예. 근데 웃긴 게 그걸 분석해 보니까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근데 윤석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국과 일본의 그 이익 동맹, 군사 동맹에 대등한 파트너도 아니에요. 부하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앞잡이 되고 경제적 이득 다 뺏기고. 일본도 전쟁 나게 생기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네. 그 블록 그 안보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요? 금융이 와요. 금융, 일본이 늘그 옛날 아시아은행 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우리한테 계속 그 졸랐잖아요. 그런 구상들이 저는 숨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군행전하고 신냉전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군행전 체제, 60년대, 70년대 군행전 체제는 소련과 미국이 위성 국가들, 자기 동맹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어요. 우리도 차관받았잖아요, 그죠? 지원받았죠. 왜냐? 공산주의가 침투하는 것을 막게 하려면 자본주의적으로 잘 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작동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블록을 시켜가 상대방에서 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물자나 재화를 1등 싸우는 국가들한테 다 몰아줘.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지적 안 해도 될 예. 거. 북한은 분명히 여기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범이라는 것을 민주진보진영이 명확히 짚고 있는 지적은 거예요. 해야죠. 지적을 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그렇게 북한, 미국과 일본에 빌미를 주고 윤석열 빌미를 주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지혜롭게 처신해 달라. 그렇죠, 그렇죠. 남북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미 통미봉남이라는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전술이 이제 안 되는 걸로 판명난 버렸어. 하노이 노딜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한테 못 뜯어먹으니까 다른 데라도 뜯어먹어요. 어딨어? 중국. 중러. 중러에서라도 빌붙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북한도 냉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중간에서 지금 새우등 터진 거죠.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미일 이렇게 달라붙으면 네네.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교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안보에서 제일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언제냐? 친중 친미할 때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렇게 둔탁이 할 때. 그렇죠. 친중 친미될 때. 또 중국과 미국이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잠깐만요. 김수현님께서 마이크 키워요. 예, 우리 평디님이 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트테라 TV님 있어요, 조각가님. 매불쇼 나가야 돼, 임세현 소장님. 거기 댓글 가서 좀 써주세요, 여러분. 예. 야, 댓글 가서 정영진, 써주세요. 안 부를 거야? 영진아, 너 옛날에 저기 뭐야, 형이 그 태욱이 그걸 불알 많이 갖고 있어요. 태욱 나 태욱 MC님이. 잘 몰라. 아, 영진이는 옛날에 내가 예. 저기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도. 민주당 그 예. 아카데미 이런 데 강사로도 부르고 아,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 강물처럼께서 윤무식 탄핵 좋습니다. 아까 양희삼 목사님, 양희삼 TV도 들어오셨고요. 여러분, 임세은 식당이 지금 동점 90일 몇몇 개안 돼요. 밤에 심야 식당 틀어도 200명 들어왔는데, 우리 너무 이건, 쪽팔려서 어떻게 해, 바이든처럼. 일단 100명 넘겨주세요. 빨리 임세 식당에 동점 100명 100명 안 넘겨주시고, 되면 임세는 예, 쪽팔려서 어떡하지? 우리 못 나가요. 오빠 사진관 들어오셨어요. 임세은 예쁘다! 임세은 잘한다! 좋습니다. 오빠 사진관님,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예, 디케리님께서 지각 미안하네. 그렇죠. 미안하지만 들어오셨으니까. 얼른 여러분, 인사이트TV나 안젤리TV로 보신 분들, 임센TV로 확 와가지고 100명을 넘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두 분이 마지막으로, 너무 오늘 너무 윤석열 언제 재밌었어요. 어떻게 탄핵하거나 퇴진할 것이냐가 이게 국민들 지금, 그래서 그 제가 이야기를 좀 국민 마무리, 이제 이제, 밑바로 예. 깐 거죠, 지금. 12월에서, 3월 사이. 네. 올 12월에서 3월 사이. 그게 예.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밖으로 삐져나올 그 시기입니다. 그렇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빨리 던져놔야 된다. 김건희 260일 지나면 그때쯤 되잖아, 그죠? 그때쯤 되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돼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대통령 탄핵의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 좀 약간 이제 용산발로 들리는 얘기로는 이건 뭐 저도 들은 얘기 네. 전언입니다만 이게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이제 계속 나오고 또 장모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는 약간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건 뭐 가짜뉴스로 할 수도 없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물론 윤석열 자체로도 리스크지만 가족의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이게 공정 상식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참모들 사이로 둘이 또 사이도 안 좋대요. 이혼하자. 김건희랑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슬슬 나온다네요. 근데 그래도 근데 윤석열이 김건희 꼼짝 못하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이 대선에서 거짓말을 한 거기 거짓말 한 때문에 거짓말 거니까. 엄청 거기 사실 얘기했죠. 공표가 되고 물론 국민의힘 이제 박사 팔아야 돼요. 물론 그뭐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상 소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정치적인 당선 무효예요. 그렇죠. 그럼 그 분명히 탄핵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이혼을 안 하고 가도 리스크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김건희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죠. 사방팔방으로 자기 아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다닌다는 그동안 거예요. 윤석열과 최은순과 김건희 함께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와 비리 행위가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김건희 이것도 예. 할것 같아요. 그 대반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막 찌르는 발로 거. 찌르는 거. 예. 오, 인센티비 순간 101명.
여사님께서 임센 소장님 우리 민주진보쟁의 소중한 일꾼이십니다. 존경합니다. 화이팅. 아유, 와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훈님께서 태욱이 실세다. 태욱을 압박하자. 예, 태욱 MC님이 근데 임센 소장님 이번에 지난주 매불쇼 나왔는데 임센 소장님 너무 재밌었다고. 매불쇼 안 좋아하신대요. 얼마 안 준다던데? 몰라. 저는 안 바꿔도 나갈 수 있어요. 20만 원인가? 아무튼 예. 김강호님께서도 임센 집단님 반가워요 오셨습니다. 여러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동형 TV. JIP님은 이동형 TV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멀죠? 임세훈 소장님은 지금 20대 민주진보를 꿈꾸는 20대들 모임에 갔다가 소리소리 가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오늘 박지정 평론가님 오늘 모셔보니까 여러분 또 모셔야 되겠죠. 네. 다음 주 금요일 임세훈 식당에는 강윤경 변호사 오신대요. 아 윤경이? 네. 괜찮잖아요. 강 변호사님. 부산에. 그다음에 뭐 서승만 개그맨님 박준 변호사님 양문석 변호사님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요. 안되면 TV 안 하니까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임세훈 식당이니까 막 서로서로 오겠대? 그 인기가 대단한 거지. 정영진을 한번 초대해야 되니까. 정영진 MC는 박지영.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같이 오시려고. 하지 마. 같이 오시는 거라고. 자, 다시 한 병.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이 다가왔을 때, 정치검찰 세력들을 윤석열이 심으려고 할 때, 네. 그때 쫓겨난 의원들이 분노해서 탄핵에 동참할 거고, 당시 김건희 특검은 비리가 많이 드러날 거다. 예. 대장동이던. 네. 그때 탄핵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지만, 전당대회 대표 나오려고 했는데 주저앉힌 사람들 있잖아요. 뭐 권성동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윤석열이 약해졌다 그러면 바로 등 돌릴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고 평동아님, 임선소장님과 제가 박수 받아야 돼요. 오늘 민생경제연구소가 전격적으로 윤석열과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 뭐 김건희 포함해서, 여당 경선에 불법적으로 노골적 개입한 것을 네. 선거법 정당법 위반으로 전격적으로 고발해놨습니다. 이건 탄핵 엄벌 최준사가 된다. 강경 변호사님이 고발장 초안을 쓰고 이재일 변호사님, 뭐 임세훈 사장님 저희들이 다 감수해서 공동소장 명의로 고발장 넣어놨고 거기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뭐 영장, 구정장 계속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대통령님. 이것도 직권남용 검찰을 정치적으로 도정한 맞습니다. 거다. 이걸 저희가 고발해놨습니다. 이건 진짜 박수 받아야 돼요. 네. 네. 박수.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뭐 저 인사 말씀드릴게요. 뭐, 그 우리 하고 싶으신 말. 한진걸 소장님하고 변희재 대표가 하고 있는 진보 중도 보수 연대. 네. 임세훈 소장님 핵심입니다. 제가 중도입니다. 제가 중도. 임세훈 소장님의 지하에 네, 네. 좌 한진걸 우 변희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중도가 네. 없으면 이게 망해요. 윤석열은 보수도 아닙니다. 예. 네. 그냥 엉터리 정권이에요. 그래서 그 쓰레기죠. 그 국민 이 포위 전략을 통해서 윤석열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딱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경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도 때로는 우리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광범위한 국민적 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된다. 네. 못 살겠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역시 김포 제압이 혹시 김포에 술 마신다는 소문이 났던데 그거 마지막에 그 이야기만 궁금해하실 거니까. 근데 네, 제가 뭐 저 김포에 출가할 수는 없잖아요. 김포로 가출할 수도 없고. 출가도 아니고 네. 가출도 아니고 출마를 네. 김포에 네, 말을 김포. 타고 다니는 제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임세훈 소장님도 지금 뭐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뭐,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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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이제 박진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저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안 그래도 이거 보고. 그래서 나중에 좀 책도 추천도 좀 해주시고. 예. 예. 네. 정말 좋네요. 제가 반성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 임세훈 소장님은 늘 반성하고 공부해요. 그 임세훈 식당 TV를 성디 PD님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예. 또 중간에 다른 도와준 분도 있긴 한데 본인이 혼자 실시간 방송을 집에서 하는 걸 본인이 배워서 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마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켜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말하고 네. 글 쓰고 네. 이 외에 모든 행위에 바보예요. 에이, 무슨...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에이, 진짜. 무슨 소리세요. 에이. 아, 그러니까 임세훈 일단 벌써 구독자 그 사이에도 벌써 16,300명 늘어나 있고요. 네. 그 오늘 또 자만하는 분들 어제 오늘 새벽에 한 2,700명이나 봤고 첫 식당 임세훈 식당 아 급식방 한번 한 게 3,900명이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저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별 얘기 늘어나요 구독자들이 그다음에 조회수가 그래서 몇 시에 했어요?
저 하나는 한 12시 넘어서 했고, 어제 거는 제가 2시인가? 아, 2시 안 자고 뭐요? 아, 제가 잠이, 저 약간 불면증 있어요. 아, 나라 걱정, 나도 그래. 나라 걱정, 국민 걱정 때문에 저도 그러시네요. 불면증이 있어요. 다 아니, 우리 같은 우리 사람은 민주 그렇나 보다. 구독자분들이 보통 저희 이제 유튜브에 다 떠요. 그 시간대별로 이제 그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안 주무세요. 그게 제일 활발하세요. 그럼 임소장 오늘 저녁에 하실 거예요? 빡친 날 끝나고? 오늘은 좀 그래, 생각해볼게요. 오늘은 지금 방송 몇 개째야? 지금 지금 네, 세 픽스. 개째 지금. 아, 두개 아니면 더 해야 돼, 지금. 임생식당 소원의 소리 또 빡친다. 네. 오늘은 쉬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소장님 마무리 말씀 아, 한번 하시죠. 네. 예. 여튼 제가 저희가 1화에 이어서 1회 최진봉 교수님, 래퍼 아, 최진봉 교수님에 이어 대단했어요. 예. 이제 그 1회 때는 저희가 속 시원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회 때는 정말 제가 지식을 쌓은 느낌이 듭니다. 아, 물론 최진봉 교수님한테 지식을 쌓았던 건 아니고, 저는 지식 여러 가지 뭐 이론이나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아, 청취자 아니 시청자분들도 공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댓글이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도 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모시고 또 저희가 뵙는 시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임센식당 시작부터 끝까지 임센 소장님 앞으로 계속 하실 건데 제가 지금 약간 보조해 드린 겁니다. 끝나자마자 박진영 평론가님 이동형 TV 8시? 네네네. 아, 우리 소리 소리 흔히라이브하고 경쟁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민주당에서 하는 거예요. 녹화죠, 녹화. 아니요, 생방인데. 생방이에요? 아. 아, 이동형 TV가 아니라 민주당 서울시당 유튜브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소리 소리 허니라이브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임센 뭐 이겨야 소장님하고 돼, 뭘. 저하고 뭘 여러분이 미끼리 좋아하는 싸웁니까? 박예슬 아나운서님과 이정원 앵커님 넷이서 네. 오늘 민생경 공동수상 초청 특별방송 네. 8시 제이 거리 갈 때, 그리고 와주시고 10시 빡친당 임센 소장님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오늘 민생경 스튜디오에서 우리 임센 소장님, 박진표는 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텅디 PD님, 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임센식당,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좋대 구알 부탁드려요. 텅디 PD님, 마무리. 감사합니다. 음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또 만나요.